자, 그러고 이 인정문이라고 하는 곳은 인정문 앞은 그냥 하나의 인정전으로 들어가는 그냥 문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인정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인정문에서는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바로 왕위 즉위식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니, 인정전이라고 하는 그 메인 큰 건물에서 임금님 즉위식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열어야지. 아니, 왜그문 앞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즉위식을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왕이 즉위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선왕이 돌아가셔야지, 왕이 죽어야지 그 다음 왕이 즉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은 항상 뭐와 겹친다? 왕, 선왕의 장례식하고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슬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화려한 이런 즉위식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항상 이문 앞에서 아주 조촐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왕의 즉위식입니다. 근데 이 인정문 앞에서 왕의 즉위식은 누구누구가 있었냐? 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으로 시작해서요. 17대부터 많아요. 효종, 현종,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순조, 철종, 고종까지 이 인정문에서 즉위식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그 국가에 정말 그, 큰 죄를 지은 범죄자, 이런 사람들도 친히 국문을 하셨습니다 할때 여기서 국문도 했다고 하죠. 자, 이제 이 인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이한 게 인정문 위에 용마루를 보시면 꽃무늬가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궁궐 어디에도 이 용마루에 꽃장식 붙은 데는 창덕궁 인정문과 인정전밖에 없습니다. 이세 개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뭐냐면 1902년도쯤에 1907년 되기 전이죠. 인정전에서 바라본 인정문 내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때는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회랑이어가지고 이렇게 개방된 그런 공간이고 이렇게 풍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잡초가 많이 자라 있지만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1907년 이후에 이 영역을 일제가 이제 훼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 나라를 잃고 나서는 완전히 이런 모양으로 이게 인정문이에요. 인정문이 여기다가 앞뒤에다가 다 유리창하고 문을 만들어 놓고 또이 옆에 있던 회랑에도 다 복도랑 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1988년도까지 이렇게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1988년부터 막 이제 88올림픽을 맞아서 우리의 모습을 찾자 해가지고 90년, 96년까지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변화를 한 거지,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인정문이 이렇게 답답한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니까요. 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인정전인데, 이 인정전에는 용마루에 다섯 개의 꽃무늬가 있습니다. 이 꽃이 무엇이냐? 오얏꽃, 오얏꽃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거는 이제 희정당 앞부분에도 이렇게 오얏꽃, 그리고 이제 이화회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그 전주 이씨 이 왕실 그 종가 사무실이에요. 거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건 바로 그 이씨 한 집안을 상징하는 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사진에 보면 조선 고적 도보에 1902년 전후로 찍은 사진에는 용마루가 깨끗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1907년 이후에 찍은 사진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일제가 우리나라의 왕, 국가를 상징하는 그 왕이 아니고 그냥 한 집안에, 이씨 집안으로 이 나라를 격화시키는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용마루에다가 집안을 상징하는 문양을 박은 거예요. 일본에 가면 이렇게 자기 집안에 신사라든지 그런 거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문화재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 우리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해문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우리 주홍 글씨다 우리 이마에 쓴 주홍 글씨다 이거 빼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역사도 역사 아픈 역사도 역사다 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창덕궁에 갈 때마다 이걸 보면서 나라 이름은 이렇게 일본이 와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교훈으로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굴뚝 보이세요? 굴뚝?
꿀뚝을 인정전에다가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주 많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정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모든 회랑들을 다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냐? 인정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현관이에요. 임금님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가 원래는 궁,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큰 인정전이 아니고 이제는 알현실, 알현. 그러니까 임금님 보러 이제 순종 황제에 보러 왔을 때 손님들 맞이하는 알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손님들이 들어와서 요게 뭐냐? 우산꽂이. 그리고 여기 뭐냐? 모자걸이에요. 이렇게 모자 벗어서 걸어놓고 우산 이렇게 놓고. 이게 무슨 스타일이에요? 영국 스타일, 영국. 어? 영국의 신사들 이렇게 지팡이나 그 비 많이 오니까 우산. 그리고 이제 모자. 이렇게 한 것을 지금 어디, 여기가 어디다? 여기 영국 아니고 인정문 옆에 있는 그 회랑의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리고 거길 다 막아가지고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해서 다 실내로 만들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탈모소. 모자를 벗는 탈모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인정전을 중심으로 인정전이 있잖아요. 인정문 들어오면 우측에는 이 이왕가, 그 이왕가라고 불렀어 그때는. 그래서 이 순종이나 그 왕실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이 일본 총독부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휴게실 중에 한 곳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부에는 카페트 깔아놓고 이렇게 커튼 달아놓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난로예요. 난로. 난로 해갖고 이거 통 연통 해가지고 통 만들어 놓고, 또 어디에는 당구대까지 설치돼 있어. 순종 당구 치고 놀라고. 하, 나 이거 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치렁치렁 해가지고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그리고 이제 행랑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인정전 안에 보면 옛날에는 모든 궁궐의 정전은 사실은 반 외부 공간이었어요. 실외 공간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전이라고 하는 곳은 큰 행사, 무슨 즉위식이나 혼인식이나 그 다음에 외국의 중요한 사신들이 왔을 때 큰 행사를 벌이는 곳이 정전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바로 들어오는 거의 입식의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전돌이라고 해서 까만 차가운 맨들맨들한 돌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사진은 어디냐면 지금 경복궁 정전인 근정전 바닥의 전돌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다 드러내, 인정전은 다 드러내가지고 나무로 서양 그 마룻바닥으로 변경을 싹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1848년에 무신년에 진찬을 잔치했던 그 그림입니다. 그러게 보면 여기에 이 인정전에 보면 여기 문들이, 인정전의 모든 문들은 다 지금 이게 분한문이라 그래서 내 쪽에 그 문이 있어서 탁탁탁 접으면 이렇게 완전히 개방이 되는, 완전한 개방이 되는 그 구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인정전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밑에 마름이라 그래 가지고 이걸 창문으로, 가운데 메인 문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창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유리 위로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유리로 되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1920년대 이후의 사진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그림을 또 다 그려놨더라고, 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이거 문이 이렇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섯 개의 문으로. 이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경회로 같은 데도 가보면 닫아놓으면 탁탁탁 방이 되지만 모든 문을 열거나 또 이렇게 드는 문까지 하면 그냥 하나의 그 평평한 개방된 공간이 되듯이 이 인정전도 마찬가지로 큰 행사를 위해서 문을 많이 개폐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변형된 다음에는 어떻게 변경이 됐냐? 이렇게 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만들어 놓고 다 유리로, 유리 창문으로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전, 이 인정문에서 인정전까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는 이 인정전은 따로 독자적인 건물이 있고 여기 앞에서 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회랑으로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다
다 여기다가 창문 달고 문을 달아가지고 아주 여기 방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 복도, 일정한 그 폭의 복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 안에를 박석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풍계석도 다 드러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심어? 사쿠라. 벚꽃을 막 심어가지고 여기를 정원으로, 중정이라 그러죠. 가운데 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폐쇄적인 실내 공간으로 변형을 시킨 것이 이 인정전과 인정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상징하는 아주 큰 행사를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바꿨는데, 이거를 바꿀 때 이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건축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걸 주도했어요. 그리고 즉 이 모양은 어느 모양과 똑같느냐, 메이지 궁전 있죠. 일본의 메이지 궁전의 알현실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전통성을 없애고 일본의 그 스타일로 만드는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면 뭐예요? 자, 여기서 다른 궁궐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요 유리창. 유리라는 건 없었어요. 우리는 그죠. 창호지가 있었는데, 유리, 그 다음에 커튼, 그리고 전등, 이런 거 이제 찾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처음에 보러 들어갔으면 이거 뭐 귀신 나오는지, 뭐 주렁주렁 달아놨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시대적인 변화, 전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했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도 볼 수가 있지만 그만큼 훼손이 되었던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정전 내부도 일본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이것도 또 변형을 시켰죠.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 임금님이 계시는 곳은 공간적으로 높은 곳, 높은 곳에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이곳이 있었고, 임금님을 상징하는 1월 5봉도, 그쵸? 이 왕과 왕비와 우리나라 국토 다섯 개의 봉우리와 그 소나무, 신하들과 이 백성들을 상징하는 1월 5봉도를 싹 지워버리고, 여길 어떻게 했느냐? 만원짜리 지폐에도 1월 5봉도가 그려져 있을 만큼 왕을 상징하는 그림인데, 여기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해요? 단, 이 권위를 그냥 확 뭉개는 거죠. 내려와. 내려와 가지고 그냥 손님이나 얼굴 만나는 곳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1월 5봉도 치우고, 뭐 이거 이상한 봉황도 있죠. 봉황도 귀신하고 생겨서, 나 이거 이 그림 보면 진짜, 이 사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에 거는 그대로 있게 되는데요, 이 밑에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훼손을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안에 이렇게 난로들 해가지고 이거 통 밖에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전 앞에 월대에 보면, 여기 보면 테이블 하고 의자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카페 분위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창덕궁은 기존에 있던 건물들도 많이 회차를 했지만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주로 뭘 지었겠어요? 바로 이 일제가 들어와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건물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직 청사라 그래서 도남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입구 쪽에 이렇게 2층짜리 큰 건물을 짓고 요 앞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요런 형식, 일본의 대부분의 앞문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조선 왕자로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권례각사 자리에 본모당, 그 다음에 보가, 그 다음에 운한문 이런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어느 나라 느낌에 아시겠어요? 외색이 짙은 그런 건물들을 이렇게 창덕궁 안에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 여기다가 뭐 보각은 뭐예요? 그 족보,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곳을 일본 스타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또 용마루에다가 꽃무늬 또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이제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여기 있던 사쿠라들은 다 벚꽃나무는 저 여의도 그쪽으로 다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복원을 제대로 못했어. 박석, 인정전 앞마당에 박석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가서 볼 때마다 그때는 참 무식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요. 박석이 이렇게 안 생기죠. 어떻게 생겨야 돼요? 지금 경복궁 앞 정전, 근정전 앞에 가면 이렇게 불규칙함, 그쵸?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함. 이것은 비가 올 때
배수,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그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몸가짐을 조심하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 빛의 산란을 이용해 가지고 눈이 부시지 않게 이러한 과학적인, 그리고 또 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잖아. 이런 아름다운 박석. 이 멀리에서 찍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박석이인데 이거를 세상에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이 문화재 복원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이거 복원할 때 막 이렇게 급하게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정전 부분을 이게 나오면 바로 옆으로 나오면 낱낱 수 있는 것이 선정전. 그래서 선정전인데 이 선정전의 독특함은 뭐예요? 지붕. 여기는 지붕이 다 하죠. 지붕이 무슨 색이야? 다른 거는 검은색 이런데 여기만 청기화가 올려져 있어요. 청기화. 그래서 옛날에는 궁궐의 경복궁도 그렇고 아주 그 청기화들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중에 다시 복원을 할 때 청기화는 이 회회청이라는 걸 발라야 되는데 이것도 수입품인 거예요. 비싼 거지. 그래서 다 못하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창덕궁의 이 선정전 지붕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동골도에도 보면 색깔이 달라요. 다른 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칠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초록색 빛으로 청기화 느낌 나게 색칠을 했잖아요. 그리고 동골도에는 요 앞에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소실이 돼가지고 이거 1902년에 찍은 선정전 요 앞에 그 회랑이 없죠. 없는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대까지도 선정전은 그 앞에 회랑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복원했는데 이 복원에도 좀 문제가 많다. 너무 이걸 바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두컴컴하고 좀 갑갑한 모양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어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빈청이라 그래서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면 잠시 시신을 보관을 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아까 봤던 인정전은 큰 행사를 가끔 하는 곳이고요. 진짜 임금님이 가장 집무를 하면서 많이 머물렀던 곳은 바로 이 선정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금님의 오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1월 5봉도, 임금님을 상징하는 1월 5봉도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좌식, 앉아서 진짜 사물을 보는 곳이니까. 아까 인정전은 서서 큰 행사를 하는 곳이니까 전도를 깔고 여기는 마루를 깔아서 온돌, 겨울에도 따뜻하게 일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전 앞에는 지금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궁궐에서 잔디가 있다는 건 뭐다? 건물들의 무덤이다. 바로 옛날에 건물이 다 빼곡하게 있었던 곳인데 이게 없어져 가지고 훼손이 되면서 없어져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골도를 딱 보면 이 건물들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인정전이 되겠고요. 여기가 선정전이잖아요. 이렇게 빼꼼하게 앞에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다 뭐가 돼 있어요? 다 잔디밭이야. 잔디밭. 근데 여기는 이제 승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흥원은 뭐냐면 이 그 뭐예요? 음식하는데 음식을 하고 또 음식하는 그 그릇들을 만드는 그런 관리까지 같이 했던 곳이 주원 사흥원이 되고요. 내반원은 내시들이 모여있는 그런 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청, 이 빈청이 뭐냐 하면 지금의 휴게실이에요. 지금 휴게실인데 이 휴게실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어차고. 그래서 순종황제의 차를 주차하는 곳이었어. 이 빈청이라는 곳은 뭐냐면 외부의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임금님을 만나 여기 사무실, 임금님 사무실에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빈청 밑에 요 한 칸짜리 집이 있어요. 이거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막 사람들이 뭘까? 창고일까?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임금님 만나기 전에 화장실. 그래서 궁궐에서는 임금님은 직접 화장실을 안 가고 변기가 오죠. 매화터를 들라하라. 그러면 이제 변기가 오는데 그 외에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실이 외곽 쪽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그렇죠. 처음에 여기에 어차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차들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기게 돼요.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수리를 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몇 개 남지 않은 이 당시에 영국과 미국에서 만든 차거든요. 그 차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기면서 여기가 비게 돼서 다시 빈청으로 복원을 할 줄 알았더니 거기를 세상에 휴게실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카페로 사용이 되고 있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정전을 보고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이 희정당이 되겠습니다. 희정당은 이제 임금님이 원래 주무시던 곳이에요. 편안하게 생활하시던 곳이 희정당이었는데 이 선정전이 나중에 고종 임금이 돌아가시고 여기에 빈소가 이제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편전의 역할도 같이 사무실의 역할도 같이 한 곳이 희정당이 되겠습니다. 이 희정당은 요 앞부분이 아주 독특하죠. 다른 궁궐에서 볼 수 없는 앞부분은 왜 이렇게 앞부분이 있다? 바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희정당은 보면 옆으로 이제 지나가서 대조전 영역, 희정당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지붕에 옆에 지붕에 보면 여기 환기하는 그 환기구가 있어요. 그 환기구에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글자냐면 강자야. 그리고 반대편의 지붕에도 환기구가 있는데 그거는 령자야. 강령. 강령전의 건물이에요. 강령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강령전 어디예요? 경복궁의 임금님의 처소가 강령전이었잖아요. 강령전 건물을 뛰어다 와서 만든 게 희정당이에요. 이게 웬 조화냐? 1917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창덕궁에서. 창덕궁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이 희정당과 대조전 영역이 완전히 싹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순종 임금님이 편하게 지내시려면 빨리 이거를 빨리 복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언제 나무 잘라다가 와가지고 하겠냐. 잘 됐다. 경복궁에서 지금 사람이 안 사니까 경복궁에 있는 침실을 뛰어다가 와가지고 여기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에서 임금님이 주무시는 강령전을 레고 이렇게 하듯이 뛰어와가지고 요렇게 희정당 터에다가 만들었어. 그리고 대조전은 왕비가 주무시던 곳은 또 경복궁의 왕비의 침소인 교태전. 교태전을 또 띄워와가지고 여기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경복궁이 더 터가 넓어가지고 건물이 좀 더 컸어요. 그런데 그 건물, 큰 건물이 오다 보니까 여기 지나가면 답답해. 보면 막 이렇게 희정당이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한 번에, 창덕궁에 불 한 번 내고는 창덕궁도 훼손하고 경복궁도 훼손하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굴도에서 한번 찾아봐야죠. 오리지널 희정당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여기가 희정당이에요. 지금이랑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되게 아담하고 좀 예쁘고 막 이런 건물이었는데 희정당. 그리고 그 뒤가 바로 대조전. 보면 여기에 용마루가 없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대조전. 그리고 대조전 뒤에는 지금은 요 경운각이라 그래서 1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굴도 1800년 그 순조 때 만든 그림에 의하면 2층짜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2층은 루를 붙이죠. 그래서 진광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세상에 대조전에 여기 조그만 방에서 불이 났다 이거야. 근데 그 조그만 불이 어떤 주방도 아니고 그 조그만 방에서 시작된 불이 이 전체를 다 태워버렸다는 것은 방화가 의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희정당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서 이렇게 계단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져 지어져 있고 옆에는 이렇게 조그만 연못까지 있으면서 아주 아담한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제가 여기를 손보면서 어떻게 했냐? 요 밑에 기둥 사이를 이렇게 돌로 막아 가지고 요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희정당 입구인데요. 희정당 그 자동차 나오는 그 입구 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보초 쓰는
보초소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렇게 대조전의 지붕이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고 화재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 동궁 영역은 똑같은데, 그렇죠? 동궁 영역은 똑같고 이 부분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온 건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오는 모습. 이건 1922년도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가 왔다 갔다 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희정당과 대조전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래서 여기가 희정당이에요. 여기가 희정당이고 여기가 대조전입니다. 여기가 대조전이에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아현실, 다 이름이 이제 아현실로 바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지 궁전의 이름이 다 아현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현실로 바뀌고 2번 이게 어거실 겸 어침실, 요건 왕비의 침실, 여기는 임금님의, 임금님이 이제 합방할 때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하셨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거실, 여기는 왕비의 거실, 여기는 임금님 거실,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서재 겸 오락실, 지금 저쪽이 그렇고 창고, 욕실, 욕실도 여기에 있고요. 이번에 욕실, 그 다음에 화장실, 이발실, 여기 흥복헌 있는데 있죠? 흥복헌 옆에 이발실, 그 다음에 여기는 강습실, 교수실 공부하는데, 여기가 희정당의 아련실, 그 다음에 14, 15는 휴게실이고요. 쭉 뭐 17, 여기가 욕실, 화장실, 여기도 욕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하고 여기 20에 보면 찬시 사무실하고 사장실, 식당, 숙직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찬시가 뭐냐 하면 임금님 옆에서 임금님을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은 요 입구 쪽에 이렇게 찬시 사무실을 둔 것은 그 임금님을 감시하기 위한, 일제강점기니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희정당의 가운데 그 방이죠. 보면 지금도 이제 가서 이제 볼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서양식, 그러니까 좌식이 아니라 이제 입식으로 바뀐 거죠. 입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라지에이터라든지 그런 입식 생활에 알맞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의 가구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전등 불이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봐야 돼요? 양쪽의 그림. 양쪽의 그림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규진, 해강 김규진 선생의 그림. 여기는 총석정, 총석정이 뭐냐면 해금강이 있죠. 해금강 총석정 절경도라 그래서 총석정이 어디냐면 여기, 요 꼭대기에 있는 여기가 총석정이에요. 거기를 이렇게 절경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금강산 1만 2천 봉 사이에 이렇게 구름들이 착 끼어 있는 이런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실은 이거 사실은 요 희정당 요 양쪽에 이제 화재 이후에 복원할 때 요 그림을 일본 화가의 그림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그것만은 안 되겠다 막 이래가지고 조선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그 금강산 그림. 원래 이 해강 김규진 선생은 묵죽도라 그래가지고 대나무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그런 문인화를 주로 그렸던 사람인데, 요 그 그림은 장식을 위해서, 벽장식을 위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희정당 중에서도 손님들을 만나고 이제 하는 휴게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희정당에는 그 프랑스 풍의 대부분 이때는 영국, 프랑스, 뭐 일본 이런 데에 그 가구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희정당의 루이 16세 양식의 의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화 문양들을 이렇게 넣었고요. 또 여기는 거울들이 있는데요. 특히 대조전에 있는 거울은 중국에서 수입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중국식 의자들,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사람들은 왜 이런 데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보일러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보일러가 이렇게 욕실에 설치가 되어서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덕궁 대조전에 대조전 욕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 여기 세면장이 세면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그 흥복헌 쪽에 보이는 이발실, 그렇죠? 그래서 창덕궁 대조전 옆에 흥복헌의 동측에 있는 이발 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희정당에 외빈들이 오면 손님들이 오면 쓰는 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정전 인정문 거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옆에다가 이렇게 복도를 다 달아가지고 연결을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이 대조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조전은 용마루가 없다. 용마루가 없는데 이 대조전도 옆에 보면 뭐가 쓰여져 있냐? 교태전이에요. 이것도 교태전. 원래 대조전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그런 지붕의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었는데 1917년 화재 이후로 이게 폭삭 다 없어지게 되니까 경복궁의 교태전 보이죠? 경복궁 교태전 지붕이 이렇게 교태전 건물을 뽑아와가지고 이 대조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전 하면 뭐죠? 대조, 큰 거를 만든다. 뭘 만들어? 다음 왕을 만드는 곳이 대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고요. 여기가 동쪽 방, 그 다음에 서쪽 방. 그래서 원래 왕비님은 요 서쪽 방에 주무시다가 이제 임금님이 그 날을 또 골라요. 엄청 좋은 날. 양과 음이 만나가지고 아주 똑똑한 세자를 낳을 수 있는 그 날을 이렇게 탁 또 해가지고 해. 그리고 뭐 종묘 제사일 뭐 며칠 전은 안 되고 또 뭐 무슨 날은 안 되고 뭐 뭔 또 날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맨날 안 돼. 그래서 그 정해진 날에 여기에서 이제 합방을 하시게 되는데 두 분이서 주무실 때 요 나머지 요 방에서 이게 상궁들이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다 듣고. 그런데 여기서 주무신다는 거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쪽 그 방에 보면 이렇게 침대가 있어요.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서양의 가구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대조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조전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와가지고 여기가 뭐 침실이고 뭐 용마루에 뭐 용마루가 없는 게 뭐고 이런 얘기보다 뭔 얘기를 해야 되냐? 흥복헌 얘기를 해야 돼요. 흥복헌. 이 흥복헌은 뭐냐? 아주 아픈 역사가 있어. 원래는 복이 아주 흥하라고 만들어 놓은 흥복헌인데 여기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린 1910년 8월 22일 우리나라 빼앗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임금이 순종이었죠. 그 순종 임금이 이제 16년 후에 1926년 돌아가실 때 여기에서 승하하신 곳이 흥복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흥복헌을 얘기하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순종의 부인이 누구예요? 순정효황후. 순정효황후는 친일파 윤씨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큰아버지는 친일파였어. 그렇지만 이 순정효황후는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어보, 도장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 옥새를 순정효황후가 치마 폭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병풍 뒤에서. 그랬더니 아무도 왕비의 몸에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친일파 윤덕영이가 누구냐? 이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가 와가지고 퍽 치마를 걷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보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찍어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완용하고 윤덕영하고 서로 경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었던 곳이 바로 이 대조전의 흥복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희정당 신관 본관 이렇게 대조전 옆에 경운각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요. 이쪽에 대조전을 보고 이제 흥복헌의 아픈 역사 이야기하고 요 옆에 조그만 문으로 나오면 아주 또 독특한 공간이 있어요. 목욕탕과 수락관이 있는데 목욕탕은 못 보고 수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락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궁궐 안에 이 타일이 있는 서양식 부엌을 볼 수 있는 곳이 이 창덕궁이다. 그래서 창밖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00년도 초에 이제 수도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서양식 요리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화장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임금님의 똥을 똥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혼난다.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 임금님의 똥은 매화다. 그래서 매화 틀을 들라하라. 임금님이 이제 그러죠. 매화 틀을 들라하라. 그러면 이제 임금님의 화장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이제 변을 보고 그리고는 의원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죠. 색깔과 향과 맛까지 봐가면서 건강을 관리했던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곳이 요 궁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 영화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이 매화틀에서 똥 싸는 얘기. 그리고 똥도 임금님이 닦는다 안 닦는다? 안 닦는다. 여인이 와가지고 어렸을 때 유모라든지 이런 여인이 와가지고 닦아준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조전 뒤에 가면 요 밑에 문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어볼 수는 없는데 안에 이제 열면 여기가 이제 똥이 나오는 이제 길이고요. 여기다가 그릇이 있어가지고 여기 받쳐서 요걸 이렇게 쫙 당기면 여기 바퀴가 있죠. 그래서 요걸 꺼내가지고 똥을 치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조전 뒤에 화계죠. 대조전 뒤에 왕비는 한번 궁궐에 들어오면 자유롭지가 못해. 잘 마음대로 못 나가.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정원처럼 꾸며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성정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동궁 영역이 되겠습니다. 동궁 영역인데 여기는 보춘정 이렇게 보춘정 여기는 희우루 이렇게 현판이 두 개가 걸려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 조선을 책임질 그런 세자가 공부를 하고 지내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집희라고 글씨가 이제 현판이 쓰여져 있는데요. 관물헌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은 피라는 글씨는 고종이 썼다라고 하죠.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썼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또 다른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냐? 바로 3일천하로 끝납지한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관물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를 아까 권례각사에서 약방이 이로 이전을 해와가지고요. 여기는 조화어약이라 그래가지고 임금님의 약을 짓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 현판의 글씨를 보세요. 임금님을 이야기하는 어자가 다른 글자보다 조금 위에 글씨가 써져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보화성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금님을 상징하는 성자가 다른 글씨보다 위에다가 써놨어.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임금님을 이야기하는 글씨마저도 이 위로 올려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궁 영역을 나오면 여기가 후원 들어가는 매표소, 후원 입구잖아요. 그 후원 입구인데 그 영역이 원래는 중희당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없어지고 지금은 칠분서 삼삼화 승화루가 있는데 이것은 낙선제 뒷 영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끔 일반에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그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희당이 어떻게 생겼나 동벌도에서 또 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큰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희당 앞에는 특히 이렇게 과학기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영역이죠. 삼삼화하고 그 부분 예, 요 영역을 동궐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이제 낙선제, 지금의 낙선제 영역이 되겠습니다.